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두진문 전웅진 코웨이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뭐 반갑습니다. 예, 잘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두진문 회장님은 한국 최초의 렌탈 서비스를 시작한 그 장본인입니다. 그거 80, 98년? 네. 98년에 시작한 거 스토리 좀 말씀해 주세요. 네. 1998년도에 우리나라 국가 부도위기가 왔던 IMF 시절입니다. 그때 정수기, 공기청정기, 침대 이런 걸 팔았는데, 나라가 부도나니까 판매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공장에는 물건을 계속 만들고, 쌓여있는 물건을 팔리진 않고, 그래서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 유럽이 빌려주는 렌탈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래서 국내 최초로 생활가전 렌탈, 정수기를 최초로 빌려준, 그렇게 시작된 게 렌탈의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웅진 코웨이 사장님을 하시고 또뭐 다른 것도 많이 하셨죠. 네. 제가 한샘에서도 사장을 했고, 한국화장품 사장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말 많은 노하우를 쌓으셨는데 오늘은 저희에게 뭐를 좀 설명해 주시러 나오셨나요? 네. 미래 보고서를 보거나, 방송을 보거나, 여기 세계 미래 보고서 책을 보면, 우리 박영숙 회장님이 책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 가장 미래에, 사실, 보이는 거 사업은 레드오션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미래를 볼수 있다는 건 사업가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믿음과 신뢰나 지혜가 없으면 할수 없는 사업인데, 이 책이나 방송에서 아니면 기업 강연에서 보면 가장 뜰수 있는 직업이 뭘까? 하나는 구독이고 하나는 렌탈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렌탈과 구독을 함께 할수 있는지, 그리고 리스크 없이, 투자 없이 새로운 직업을 앞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새로운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회장님과 함께 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여기 왔습니다. 그죠. 이제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간다. 무소유주의이죠. 그리고 뭐 미니멀리즘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한데 아무튼 뭐 요즘에 타이어도 렌탈하고 꽃도 구독하고 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면 이제 렌탈도 보면 이제 자기 차를 가지고 이렇게 할부나 카드보다 더 개념 있게 메인터넌스가 되는, 관리까지 해주는 차를 탔는데, 선진국에 가보면은 자녀가 타고 싶은 차, 부인이 타고 싶은 차, 뭐 주말에 타고 싶은 차, 차도 여러 가지, 구독으로 월 얼마만 내면 여러 차를 마음대로 쓸수 있는 시대가 문을 열었고, 또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옷이나, 왜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트렌드가 달라지니까 그 시기마다 내가 옷을 입고 싶은데 그 옷을 옛날에는 다 구입했지만 이제는 사용하면 되는 시대가 됐고, 명품 가방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됐는데 그거 1년에 몇번 들지 않거든요. 근데 필요할 때뭐 파티에 따라서, 모임에 따라서, 패션에 따라서 이제 가방이 달라지고 명품이 달라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장님 같은 분하고 우리가 구독 경제와 렌탈의 1인 사업가, 그러니까 1인 법인, 1인 CEO, 이것을 제가 한 1000명 정도의 유능한 사람을 모집하고 싶은데, 구독 경제나 렌탈은 금융이 끼기 때문에 개인들은 할수 없습니다. 또 제조가 끼지 않으면은 개인들은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다행히 20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렌탈하면은 그래도 두진문이라는 이런 대명사처럼 돼 있어서, 우리 미래 포럼과 함께 선진국보다 더 우리가 좋은, 결국에 반도체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왔지만 삼성이 세계 반도체 1등 하듯이 우리는 융합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과 렌탈을 겸비한 1인 사업자를 모집해 보려고. 그래서 정말 돈이 없는 사람, 그런데 미래를 꿈꾸는 사람, 현재보다는 안 보이는 미래를 믿는 사람, 아니면 정말 유능한 사람과 손잡고 싶은 사람, 아니면 지금 암울한데 비전이 없는 사람,
이것을 미래 포럼과 제가 한번 손을 잡고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좋은 멋진 직업이 없겠구나. 전자제품 사러 가면은 옛날에는 뭐 하이마트 아니면 전자랜드, 백화점 뭐 이런 롯데마트나 아니면 뭐 이런 데를 가서 구입해. 요즘은 이제 홈쇼핑 그런데 다 중간 유통 마진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러면 그 유통 마진이라는 게 홈쇼핑이 나가는 프로테지가 뭐 엄청나게 나가고 백화점 나가는 유통 마진을 제조사한테 돌려주고 고객한테 돌려주고 우리는 컨설팅비만 받아도 좀 합법적인. 그래서 요즘에 그런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최초로 선구자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파트너를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볼까 합니다. 네네네. 그 보면은 그 두지문 회장님이 아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제조사 다 알고 그죠. 나 때문에 내 얼굴 때문에 제조해 줄 거다. 그죠. 안 그러면은 돈을 엄청나게 몇십억을 드려야 제조를 해줄 건데. 금융도 또 두지문 회장님 얼굴 보고 그죠. 제조 플러스 금융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1인 기업 또는 1인 법인을 각자 지금 직장이 없는 뭐 대학생, 대학교 졸업한 사람 아니면 은퇴한 분들이 전부 뭘 하면 될까 하고 전부 창업을 해요. 창업이 또 전부 식당 하는데 식당은 안 됩니다. 제가 미래에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앞으로는 구독이고요. 구독 렌탈 뭐 비싼 건데 저는 뭐 시집이 미국인데 아이고 저희 시아버지가 망치를 구독하더라고요. 망치를. 왜냐하면 망치 1년에 몇 번 쓰는 좀 큰 망치 그거 어떻게 사가지고 뭐 어디 놔둘 데도 없고 그죠. 그런 정도로 이제 이미 정말 구독 렌탈이 이제 뭐 평준화 됐다 그러나 일반화 됐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네 우리 그죠 두진문 회장님. 그래서 우선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1,000명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겠네 그죠. 1,000명은 뭐 어떤 경험이라든가 어떤 조건 또는 뭐 퀄리피케이션이 뭐예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옛날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뜨는 뭐 에어드레서, 스타일러 이거 하나 금형하는데 몇백억 들거든요. 이게 제조 공장 뭐 엄청나게 몇조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런 시대에서 이제 우리는 사람 이제 실리라는 게 뭐냐면 정말 서로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을 함께 나눌 사람, 또 국가나 사회에 이바지할 사람,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자기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능력이 무엇이 있는지를 꺼집어내서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라 했는데 저는 운 좋게 뭐 여자 직업의 코디를 만들 때에도 그게 생각해보면 코이하고 레이디 합성어거든요. 새로운 직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침대를 팔고 메인터넌스를 해주는 직업이 새로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구독 경제와 렌탈 경제가 혼합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구독과 렌탈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사람이면 되는데 하여튼 실리가 있는 사람 누가 봐도 믿음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됩니다. 유능하고 무능하고는 그건 뭐 만나서 나이 제한도 없네. 예, 가르치면 그죠? 됩니다. 나이 제한 없고요. 성별 차별도 네, 없고. 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쌓아서 주변에 그러니까 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이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고. 네. 그리고 뭐 약간의 용돈부터 시작해서 그죠? 큰 뭐 기업의 CEO가 될 꿈을 꾸는 사람 이런 사람도 좋겠고. 어떤 것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모여요. 우선 모이는 날짜부터 말씀드릴게요. 모이는 날짜는 15일 3시입니다. 15일 3시 선정릉역에 그 바로 옆에 라마다 서울 호텔 커피숍 있습니다. 거기에 모이시면 우리 두지문 회장님을 만나실 수 있고. 자, 뭐 어떤 거를 렌트 또는 구독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의 머릿속에 뭐 어떤 생각이 들어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핫한 것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핫한 게 이제 우리로 보면 이제 공기,
지금 이 바이러스가 다 공기 입에서 침투되고 하잖아요. 네. 공기청정이 되는데 살균까지 되는 거 예를 들면 그건 정말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온도가 센서기 온도를 측정하면서 살균이 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기기부터 시작해서 아 그런 기기는 비싸요? 얼마? 네 이제 금액을 구입하기에는 뭐 150, 200, 300 이렇게 금액이 비싼데 월 렌탈을 내면은 뭐 기업이나 집에서 3만원, 4만원, 5만원씩만 내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력이 좋은 사람은 구매해도 좋고 근데 요즘에 소상공인들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렌탈료만 내고 구독료만 내면 저희들이 다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유의 개념은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사용의 개념, 뭐 공유의 개념 이런 여하튼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의 그 사업가, 1인 사업가가 많아지면서 이제 상품이 더 늘어나야지 상품만 많이 갖다 놓고 렌탈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뭐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첫날 만나서 그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준비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미래를 함께 나눌 수 있는지를 한번 한 가지만 더 말해줘봐요. 이제 온도 기기 청정 뭐 있고 또 어떤 걸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빛이 전달하는데 이제 빛이 전달되면서 다행히 빛이 있는 곳에는 살균이 되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 그런 게 이제 이게 내 기업 비밀이라 아직 뭐 다 얘기는 못 하는데 하여튼 그날 오시면 우리가 이런 거 할 거고. 생활 과정은 가전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전을 다 하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할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도 함께 만나서 협의할까 합니다. 아 그분들이 선택해도 되겠네. 나는 이걸 집중적으로 뭐 해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않아요? 회사에서 지금까지 준비된 거 앞으로 준비할 것 그런 내용을 그날 프레젠테이션할 겁니다. 그 회사 이름은 뭐예요? 지금 이제 회사 이름을 이제 우리 아까 말씀대로 BHP라고 예. 그죠 렌탈 BHP라 해서 이제 렌탈 회사 하나 이제 구동 렌탈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날 그것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과 네트워크를 그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그죠 강요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열심히 하시고 싶은 분, 서서히 하시고 싶은 분, 뭐 이런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겠네, 그죠? 네, 네. 누구나 할 수 있겠네, 네, 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는 뭐 구독 경제가 미래다라고 강의를 뭐 여러 번 했고요. 구독 경제는 이미 외국에서는 얼마 전에 아마존이 우리도 구독하겠다 하니까 뭐 주식이 그죠? 그날 당장 뭐 몇십 프로 올라요. 이런 정도로 구독 경제라는 말이 유행이고요. 구독 경제는 2017년에 미국인인데 일본 미국인이 거기에서 멋지게 이제 구독 경제 subscription economy라고 해가지고 구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고 해서 구독 시장이 벌써요 50조 100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구독으로 넘어가는 이런 하나의 그 분기점이 아닌가. 자동차도 구독하고 자동차 구독할 때는 이제 뭐 10개의 자동차를 그죠 번갈아 탈 수 있어요. 6개월에 또는 1년. 구독 경제가 좋은 점은요. 1년치를 미리 받아요. 또는 월 또는 뭐 6개월치를 미리 받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때 매번 물건 하나 팔 때마다 마케팅을 할 필요 없고 팔 때마다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고객을 1년치를 받아놓고 그 다음 내년 2년치 할 사람들을 또 찾는 거죠. 이렇게 마케팅이 쉬워진다. 그래서 우리 저 두진문 회장님께서는 이런 거를 이제 한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거기고 또 장점이 뭐뭐가 될까요? 이제 그날 이제 오늘 여기 설명을 다 하면 이제 우리가 그렇죠. 화요일 날 3시에 박영숙 우리 저도 가요? 예. 함께 저도 예. 30분 1시간씩 예. 하던 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구독과 정말 렌탈을 함께 할 수 있는 1인 사업과 정의를 함께 내려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새로운 최초의 렌탈 한국에서 렌탈 서비스를 크리에이션 창조하신 분이 이제 최초의 1인 법인을 만들어서 제조업, 금융업 끼고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가게 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새 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구독 렌탈 서비스인데, 자, 앞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죠?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이게 새로운... 알아듣는 분들은 폭발할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는 뭐 인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희와 함께 미래 포럼과 함께 펼칠 미래의 짭이기 때문에 이거 한국에 성공해서 아시아권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점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중입니다. 저는 뭐 뭐든지 글로벌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유엔 미래 포럼과 지금 우리 두진문 회장님이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저는 뭐 미래이기 때문에 적극 환영하고 앞으로 수많은 일자리 아마 이게 그죠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네.